시속 150,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. 제가 생각하기로는 숨 마시는 상태 있네. 인지를 못하고 시속 150,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. 도움을 드리려고 내리려고 봤는데 차가 전복된 상태에서 필러가 거의 없다시피 찌그러들어서 도와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119 신고를 한 다음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좀 미끄러지지 않았나라는. 선생님, 이런다! 제가 그때 한 80km 정도 됐고요. 그 옆에는 한 100km 정도로 간 것 같거든요.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 운전자분도 브레이크를 밟으니까. 차선이 안 보이면 차는 직진으로 가야 되잖아요.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. 차선을 보였으면 제가 가드레일로 직진을 하진 않았겠죠. 그러니까 차선이 보였거나 가드레일 반사판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. 화물차가 4차선에 달리고 있으니까 비가 많이 튀기니까 2차선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숨 막힌 상태 때문에 차가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그 전날 비가 많이 오긴 했었거든요. 일단 배수가 안 된 거 같고요. 앞이 막 이렇게 빗물 때문에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올 때인데 끼일 때 20% 이상 뭐 감속을 하라고 했는데 개념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끼일에서 감속을 하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빗물 때문에 수막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던 거. 물이 고여 있는 지역에서 2.5에서 3cm만 고여 있어도 피시테리 현상은 발생할 수 있고요.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핸들을 반대로 급격히 돌리고 다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들을 다시 우측으로 돌리고 이런 현상이 두 번만 반복되면 차량은 완전히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.